서버에게 선물 교환식을 할 거예요. 오! 아, 재밌겠다. 네, 많이 또들 할게요. 네. 제 마니또는 윤나예요. 그래서 윤나한테 편지 쓰려고 이렇게. 마니또는 원희입니다. 기대하라 원희야. 저는 제 마니또인 모카 언니한테 쓸 편지를. 기대하라. 로알 반응이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원희가 언니를 응원한다.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될까 진짜 많이 고민을 해서 민지 언니 받아. 퓨. 이거 지금 제가 읽어줘요? 나 뭐지 이거? 이거 이걸 쓰는지 몰랐네. 읽을게요. 유나 읽을 수 있어? 어. 유나야 안녕. 난 너의 마니또 민주야. 유나야 평소에 난 너가 너무너무 웃겨 진짜. 내 웃음 포인트가 너인 것 같아. 뭔가 첫 시작이 유나야 평소에 난 너가 너무너무 웃겨. 괜찮겠죠? 진짜 웃긴 걸 어떡해. 덕분에 인생이 즐겁다. 그리고 내 고민이나 얘기 같은 것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자기 일처럼 공감해서 항상 감동이야. 너도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다면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 선물은 너가 갖고 싶어 했던 가방으로 수정되는 걸 샀어. 약간 티났지? 귀엽다. 둘 중에 어떤 게 예쁜데? 귀엽다. 너무. 그냥 물어보는 건데? 약간이 아니라 많이. 우리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을 텐데 좋은 추억 많이 있었죠. 항상 화이팅하고 아프지 말고 사랑해. 아일리 대박 나자. 사랑해.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아니. 아 너무 폼 떨어지잖아요. 저 편지를 진짜 이만큼 썼어요. 와 진짜 많이 썼다. 어, 나는 왜 그랬지? 잘했어, 잘했어. 안녕, 오니야. 유나 언니야. 이렇게 너한테 장문으로 편지를 보내려니 괜히 좀 부끄럽다, 야. 너가 처음에 왔을 때 신입 연습생의 패기로 거침없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편으론 이 작고 소중한 병아리 같은 너의 이미지에 많은 걱정이 들었어. 연습생 생활을 처음 하는 데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송이니 이것저것 적응하고 잘해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 때론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내 짓궂은 장난과 수많은 고민거리를 잘 들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날이 웃음도 많아지고 그룹의 분위기도 화목해지는 것 같아. 우리 그룹의 네잎클로버 같은 존재인 원이야. 우리 회사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나랑 같이 데뷔해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지금처럼 많이 티격태격되고 투닥투닥거려도 끝까지 천생연분 찰떡쿵떡인 거 알지? 끝으로 너가 싫어할 말 좀 할게. 너 너무 귀여워. 깨물어 주고 싶어. 움맘마 쪽. 사랑해. 엄마 진짜 언니가. 진짜 감동이다. 감동이다.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로아까지 웃는 거 같아. 제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회의실에 앉아서 편지 두 장을 썼다고 자랑을 하면서. 야, 봤어? 네. 분량이 대박입니다. 예. 와 편지를 두 장이나 썼네. 되게 받는 사람은 되게 기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였다니 너무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읽어줘 뭐. 읽어볼게. 응. 항상 멋지고 귀여운 미러아에게. 로하랑 2년 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실 나는 로하가 무서웠어. 왜냐면 로하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한국까지 너무 잘하니까. 아 그리고 너무 예뻤어.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지금은 정말 여동생 같고 로하랑 같은 그룹의 같은 멤버가 되었는 게 너무 행복해. 로하는 부지런하고 완벽주의자인 게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 하지만 그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줘. 말이나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안 하지만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진짜 자매처럼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사랑해. 아시텔리오. 아시텔리오. 부끄러워. 아, 눈물 날 뻔했어요. 아, 부끄러워. 자, 시작할게요.
맨날 뭐 잃어버리는 김국하 언니. 하이, 당신의 마니또 원희입니다.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언니를 위한 곰돌이 인형이에요. 사실 언니한테 잘 어울리는 노르딕 니트를 사주고 싶었는데 비슷한 니트를 언니가 샀길래 아, 언니 그거 언니 걸로 안 되겠다. 거예요? 나도 이거 사려고. 급하게 찾아보다가 언니가 별 모양 악세사리를 잘 쓰고 다녔던 게 생각나서 별 포인트가 많은 귀여운 곰돌이 인형으로 골랐어요. 귀여워. 언니 덕분에 후반 연습생 생활을 꽤 잘하기도 했고 고마운 게 참 많아요. 항상 참고 남 생각부터 해주는 언니의 성격을 본받고 싶기도 해요. 너무 참고 살지 말고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더 친해지고 더 붙어있고 더 많은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운 동생 원희. 아 뭐야 감동. 아 고마워. 아 이거 귀엽다. 읽어볼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 이루아예요. 언니 선물 봤어요? 토끼 인형이에요. 귀엽죠? 언니에게 어떤 걸 선물할까, 뭐가 언니랑 어울릴까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이 인형과 눈이 마주쳤을 때 딱 언니가 떠올려서 이 인형을 골랐어요. 항상 저를 챙겨주고 많이 도와주고 웃게 해주는 언니한테 선물이란 이 편지를 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앞으로 잘 때 이 인형이랑 같이 자요. 항상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 다 챙겨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니 많이 많이 사랑해요. 이야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냥 뭘 고를지 고민하는데 딱 눈이 마주쳤대 얘랑.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다들 편지 너무 잘 쓰던가 보다. 이거 보셨어요? 아니. 들은. 아. 아, 맞다. 들려줬지. 마니또끼리 사진 찍어주는 거 어때? 오, 좋다.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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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둘, 셋. 너무 귀여워, 진짜. 예쁘다. 잘 어울려. 그치? 응. 오, 너무 예뻐. 예뻐. 둘, 셋. 귀여워. 누가 인형인지 모르겠네. 귀여워. 최강 귀요미 등장. 아 너무 예쁘다. 땡큐. 우리가 나간다. 좋아 좋아. 우리 나간다. 좋은데? 자연스러운. 아일릿 데뷔 무사 기원. 유나야 무사 데뷔 기원이지. 아일릿 꼭 행복하자라고 했어요. 아일릿 forever라고 썼어요. 네 영원히. 아일릿 대박 나자. 사랑해. 소중한 아일리 사랑해. 아일리 화이팅!